이런 인터넷 포털 같은 일반 그런 회사들은 안 된다. 혹시 부동산 투기는 나를... 아니셨어요? 부동산 투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허투루게 쓰거나 불효불급한 데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떨어뜨릴 수 있는 지금 정부에서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세월호 참사 38일째 뉴스타파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고하실 정보들을 연속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지방선거 취재에 착수한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후보자 소유 토지에 지번까지 공개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지번을 제외한 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지 말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서 포털에 해당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8,900여 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엔 후보들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재산, 병역, 납세, 체납, 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 성명을 클릭하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름을 클릭해봤습니다. 갑자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OS가 다른 세 대의 컴퓨터에 설명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봤지만 모두 오류가 발생합니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세대는 상세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모바일 기기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사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후보자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재산 내역을 보니 아파트 동호수는 물론 아파트 이름까지 빠져 있습니다. 동단위 주소와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전답 등 토지의 경우도 지번이 빠져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상세 주소가 있어야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할 수 있지만 선관위 정보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 아파트명과 이 땅 지번을 비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기의 재산을 비공개하는 효과가 되게 야기됩니다. 우선 아파트명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땅의 위치에 따라서 땅의 그 공시지가와 다르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를 하는 것은 재산 비공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납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액수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체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의 공직자 재산 공개와 비교하면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가 얼마나 부실한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입니다. 국회 공보에는 아파트 이름이 나오지만 선관위 정보에는 없습니다. 토지도 국회 공보에는 상세 지번이 나오지만 선관위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선관위 정보만 보면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재산을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사실상 이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것은 이 공인으로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의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번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투표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가 원래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들의 민원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상세한 재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그 과거에는 다 그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이제 후보자의 재산, 집원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선거 기간 중에만 공개하도록 한 그 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선거 기간 이후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가 캡처돼 가지고 다시 저기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그 토지 상세 주소는 게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재산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상세 주소만 비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윤리법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 모두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이름까지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지 말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를 받아들여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 후보자의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보자분이 예비후보자 때부터 그러셨어요. 내 정보가 일반 회사와 같은 곳에 내 개인정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는 싫다. 이제 포털과 같은 이런 인터넷 포털 같은 일반 그런 회사들은 안 된다고. 실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의 6.4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보면 경력 등 단순한 인물 정보만 나와 있을 뿐 재산과 체납, 병역 이행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접근이 어려운 선관위 홈페이지보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찾게 됩니다. 선관위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개가 저희보다는 좀 늦었어요. 네이버가 그랬더니 네이버에 언제 올라오냐 저희한테 좀 네이버한테 빨리 오픈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 그러니까 네이버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지만 선관위는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공개하는 부실한 후보자 정보마저 포털 사이트가 제대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이른바 정부 3.0 시대.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자 정보 제공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연속 리포트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특히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과 주요 공약의 현실성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 대해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등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사람은 모두 61명. 이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2억 9천여만 원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2조 3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마이너스 6억 8천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가운데 정몽준 후보를 제외한 16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4천여만 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5명의 평균 재산은 10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75억 8천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가 공개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재산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합니다. 전북 군산시 삼북동 일대 군산산업단지 조성과 새만금 개발 등의 다양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라 한때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80년 사는데 개발된다고 하면 투자 달라고 먼저 와. 여기 사람들이 아니야. 저 보통 서울 사람이나 대도시에서 와. 그 투기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땅 사서 투기하는데 뭐라고 그래.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988년 1월 부인 신모 씨 명의로
친구 3명과 함께 이 일대 땅 1,300여 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함께 땅을 산 사람은 오거돈 후보의 친구나 친구 부인입니다. 오 후보를 포함해 주소지가 전부 서울 강남입니다. 부산시 고위직에 있던 오거돈 후보는 땅을 매입할 당시 안기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한 중개업자는 당시 이곳에 호재가 쏟아지면서 외지인, 특히 부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사들였다고 말합니다. 오 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전북 군산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군산항이 발전한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지역이에요? 여기야. 아, 여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배후 지역이 여기야. 부산 사람들은 항망이 멋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샀어요. 오거돈 후보는 2005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군산 땅을 매도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토지에 외지인이 투자했다는 것은 대부분 투자목 쪽으로 차익을 생각하고 한 거죠. 뉴스타파는 오거돈 후보에게 부산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물었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약간의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명을 듣고 싶어서. 뭡니까? 도쪽에 우리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부동산 투기는 아니셨어요? 무슨 투기 같은 얘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해명하는 것은 오해만 부른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가 친구들과 함께 땅을 샀지만 해수부 장관이 된 이후 투기 등의 오해를 살 것 같아 매도했고 사익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무으면서 그냥 한 300평 좀 넘는 땅을 세 사람이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살자. 우리 나중에 늙으면. 이래서 산 땅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이자 먹고 있었대요. 2005년도에 해수부 장관 그 취임하기 전에 그 부분들이 굳이 이게 특히나 오해와 내용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금 네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처리를 한 거였거든요. 오거돈 후보는 이 밖에도 경기도 여주군 대지와 경남 김해시 임야 등 전국 각지에서 토지를 거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9년 매입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일대 토지는 경작 흔적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 측은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주 땅은 그게 100평이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 농생활 부분들이나 이런 걸 해서 장관님이 이제 그 장인어른께 드릴 거라고 이렇게 사다 놓았고 그 장인어른이 거기 들어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놔둔 거예요. 오거돈 후보의 경우 지난 1993년 국내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때 이미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부산 동구청장이던 오 후보는 부산 지역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 4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후 내무부로부터 권고 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신흥 개발 지역에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했으며 재산 등록 직전 급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권고 사직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땅 투기 때문이 아니라 성금 기부를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후 부동산 투기는 무혐의로 결론이나 공직에 복귀했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행사인데요. 뉴스타파가 각 지역의 재정이 건강한지 여부를 8개 지표를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이 비교로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 자치단체장들이 살림살이를 잘 꾸려왔는지 드러났는데요. 충청 지역과 영호남 지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지난해 5월 개장한 돌미로 공원입니다. 면적 8,400제곱미터, 총 길이 2.9km, 건설비용 28억 원, 충주시에 12만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하자가 생겨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닥을 와사포로 바꿨어요. 해드리기나 장마 많이 하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검토를 했어요, 올해 연도에.
당초에는 입장료 2,000원을 받았지만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좀 한적하고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어찌됐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돌미로인가? 네. 적어도 그렇게 돈 많이 예산 들여서 저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죠. 자신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됐다고 여기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적이 아니라 진짜 실속 있는 충주 시민이 뭐를 원하는지를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한 충주 조정경기장. 건설비 632억 원. 이 가운데 충주시의 세비는 15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관리비로 1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조정경기장 내 마리나 센터를 민간에 임대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3년간 예상 수익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상 수익은 어떻게 돼요? 매년? 3년간 5억 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3년간 5억 천. 그게 실수입이 되는 거예요. 실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경기장을 짓는 돈을 이른바 토건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충주시의 2012년 토건 예산은 충주 전체 예산의 4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 47%였던 것이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를 거치면서 4%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242개 지자체의 경우 평균 10%포인트 줄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토건 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복지 예산의 경우 0.5%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평균 3.1%포인트 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즉 재정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8개를 골라서 그 변화율을 추적했습니다. 지자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상태가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충주시의 경우 토건 예산의 변화율은 A, B, C, D, F 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았고요. 복지 예산의 변화율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 등급 등 8개 지표를 모두 종합하면은 충주시의 재정건강 상태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가운데 빨간불에 해당됩니다. 전국 지자체 242개 가운데 하위 10%에 포함됐습니다. 아, 채무관계를 보시면 저희들 채무는 일반 채무가 한 273억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그 재정 그 통계에 의해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 광주 지역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32개 지자체 재정 상태가 중간, 즉 보통에는 한 곳밖에 없었고 미흡은 13곳, 양호는 18곳으로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그 악화 현상이 생기는 이게 지금 지방재정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특히 이제 더 심하게 재정 위기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선심성 어떤 토건 사업 같은 경우 이쪽에 좀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파산 거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그런.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각가지 화려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과 사업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복지 등 다른 곳에 쓸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이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자기 돈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인의식을 갖고 좀 살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런 식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돈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사업으로 쓰는지를 좀 그 감시 감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평가를 해서 다음 선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걸 허투루게 쓰거나 불효불급한 데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통제 그 장치가 가동이 되어야. 뉴스타파는 이번에 분석한 242개 지자체 재정건강진단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학생의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학생과 교사 242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는 동안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또 다른 희생들이 있습니다. 42명의 일반인 희생자들. 그동안 자신들도 돌아봐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반인 희생자의 가족들을 김세범 PD가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유성남 씨. 그 충격으로 매주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간판 시공을 위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하면 입원을 하셔서 좀 병원에서 식사하시는 거랑 주무시는 것도 지금 약조들이 조금 자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을 또 알아봐야 되거든요. 애들하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입원해버리면 애기들은 결국 의사의 입원 권유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씨에겐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 등 모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나니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는 108만 원. 그마저도 3개월이면 끊기게 됩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될 예정이지만 단 한 번 지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사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애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벌어봤자 여자들 얼굴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리를 끼우면 한 개에 2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조차 힘들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들이에요. 가장들이 한순간에 없어졌는데 살 수 있는 희망은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한성식 씨는 처남을 잃었습니다. 결혼마저 미루고 늙은 부모를 홀로 부양해온 고마운 처남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힘겨워하는 장모를 위해 한 씨는 심리치료 지원이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상담만 해줄 뿐 치료를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그 무슨 심리 지원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병원에서 가서 다 일일이 체크하고 뉴스에도 보면은 다 체크하고 있던데 이거는 뭐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전문의를 상주시킨 안산 지역과 달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는 심리 치료 지원을 개별 지자체에 맡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 희생자 가족의 경우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다가도 계속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또 동일하게 좀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땠을까? 전 국민의 애도와 추모 열기 속에서 안산 합동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만 5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는 사고 보름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이곳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분향소가 설치되긴 했지만 영정과 위패를 안치할 장소는 없었습니다. 강서구는 그런 게 없냐 했더니 정부 지침이 그런 게 없어서 자기네는 정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이제 어머니는 그 분향소의 영정 같은 건 포기하셨어요. 일반 희생자 유족들의 상실감이 커지자 세월호 참사 33일 만인 지난 18일에야 일반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인천시청 앞에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있을지언정 영정을 모시고 조문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을 혼자 달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애로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인천시청에다가 요구를 한 결과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고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단과 대화의 자리에서 유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 측에 그 이유를 묻고자 했으나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다른 희생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떠한 정부, 해경 다 요구를 해도 개인 신상 때문에 안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선뜻 우리가 찾아갔을 때 참 다들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정부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의 안장 대상에도 일반인 희생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는 모두 42명.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과연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원 자체, 지원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저희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지원이지 지금 정부에서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로는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이기는 성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자세히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자리는 국민의 환심을 살 사람을 앉히면서도 관심을 덜 받는 자리들은 이전과 똑같은 잣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KBS 사태의 와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대표격인 박효정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앉히려 하고 있고 민정비서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 당시 중수부 1과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에는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던 안기부 시절의 공안검사 김수민 씨를 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이정현 홍보수석과 사실상 정권의 조타수로 지목되어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안대희 총리 후보가 부장검사일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대선배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그대로 둔 이번 인사는 대선 당시 김종인, 이상돈, 안대희 씨를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외친 것처럼 또 한 번 선거용 화장을 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이 화장을 지우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그 화장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수염차에 옥수수 성분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0.07%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그건 광고 찌라시잖아. 비의도적인 왜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프레임입니다. 정연주 사장 제발 좀 그만두게 해라.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연주하고 KBS 때문에 이렇다. 정연주하고 KBS 때문에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금수 이사장한테.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정연주 사장을 결국 해임한다. 2013년 6월 말 5명의 중년 남자들이 하염없이 걷고 있다. 그들은 YTN에서 해고된 언론 노동자들이다. 벌써 13일째 하루 40km씩 걸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장들이지만 뉴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곳들을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과 함께 YTN뿐 아니라 MBC, KBS 등 방송국 장악에 나선다. 그리고 한심히 지혜로, 승기로, 의미의 어떤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슬기로운 어떤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